오늘 말씀인데요.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될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좀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죠. 남쪽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기근을 맞습니다. 보통의 기근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기근이 심하였다 합니다. 매우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이 지역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라는 것을 몸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생존의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땅에 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남쪽으로 애굽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자기 생존 때문에 애굽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 가까이 나아가자 아브라함은 위험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 가까이에 이르자 위험을 감지하고 아내와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자 하고 이런 계획을 꾸밉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이르자 위험을 감지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과 애굽이 무엇이 달라서 위험을 감지했을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나 다 같이 위험 지역입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왜 애굽에 가까이 오자 위험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땅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속의 경계가 뚜렷이 여기까지다. 그렇게 경계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막연하게나마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속이자 하고 이를 꾸밉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부부라고 하고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면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이자 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험은 그저 일반적인 위험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내려갔을 때에도 똑같이 누이라고 속이는데요. 그때 누이라고 속이고서 이유를 설명하기를 20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얼른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땅에서 당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애굽 지역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땅이라고 업신여겼다 할까요? 혹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다 할까요? 그래서 애굽 지역에 가까이 오자 위험을 느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느낀 생명의 위협은 마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위험의 한 실례입니다. 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서 항상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근본적인 이질성,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한 깊은 갈등과 위험을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위험 요소로 피할 수 없는 위험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에 가서 자신의 신변 안전 때문에 바로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잘 읽어보면 단순히 신변 안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왕궁으로 모셨는데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기 신변 안전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많은 재물을 얻었다는 것은 자기 성공이 거짓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이 말은 당신 때문에 나를 잘 대접해 주리라. 당신 때문에 나를 후대하겠다. 존중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이용해서 단지 적극적으로 자신은 잘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이용하여 자기 유익만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짓말, 신변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신변 안전만이라면 많은 재물을 선뜻 받아 챙기겠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의 가족에게 결혼 대가로 예물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예물을 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16절에 왕이 후대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 노비는 남녀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 소, 남녀 종들, 나귀와 낙타,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설사 본의 아니게 이런 선물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내가 속였다고 왜말 못했을까요? 끝내 입을 열지 않고 거짓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아내를 팔아서 이득을 챙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 성공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70년간 정든 땅, 고향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다 하고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나는 순간 사정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를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와 그 집을 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큰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합니다. 바로와 그 집을 치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데 있죠. 여기 사례의 일로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신변 안전 때문에 혹은 성공하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이 사례의 일로 하는 것은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례가 이방에 빼앗겼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얼른 한번 찾아보시죠. 17장 16절입니다. 사례는 여기서 말하기를 장차 약속의 자녀를 낳을 열국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합니다. 이 사례가 열국의 어미라는 말입니다. 사례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아내로 있어야만이 약속의 자녀들이 나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례는 여러 민족을 태어나게 할 계승자이죠. 아주 중요한 자리를, 배역을 맡은 자인데, 이 사례가 이방 왕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수 없어서 바로와 바로 가족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크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맺고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발로로 이방인 왕을 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빼앗아 가든지 하고 많은 재물을 챙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집을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바로와 그 집이 재앙을 받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언약민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설사 언약민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급할 때는 이방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사례를 급하게 건져야 하니까 바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와 그 집을 재앙을 내린 정도는 경고의 수준입니다. 바로 왕을 당장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는 수준으로 치셨습니다. 재앙을 당한 바로는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드렸습니다. 18절에 보면, 본문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아내라고 정직하게 말 못했느냐?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이방 사람에게로부터 내가 어찌 정직하지 못했느냐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불신자가 믿는 신자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창피한 정도입니까? 수치입니다. 언약민이, 하나님의 언약민이 언약민답지 못할 때 이렇게 이방인으로부터 이렇게 수치를 당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신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을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합니다. 이 일이, 바로 가정에 재앙을 내리신 일이 사례를 건지시기 위함인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례는 결코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지위가 박탈될 수 없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더더욱이 사례도 아브라함,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례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번 일로 아브라함은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내의 정절을 보호해야 할 남편의 일반적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땅이라고 멸시한 바로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결하고 또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들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위험한 삶입니다. 이런 위험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지 사실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밖에서 존재하는 세계이지만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다스림을 우리는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하나님 손아귀에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하자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물론 바로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역시 하나님 손아귀에, 하나님 주권 영역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바로 가정에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속수무책이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를 가진 바로 왕도 아무런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곳입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이런 비겁함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권능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문을 구해도 구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런 비겁함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하는 것이 악한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는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묘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물었어야 할것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께 물어서 행동했다면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갔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이런 수치,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문제를 쉽게 해결했을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위,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여쭤보기보다는 우선 자기 방법으로 이모저모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데도 말입니다. 왜 자기 힘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혜를 짜내서 해결하려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눈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한다면 극히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진실되이 교제하는 일이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 94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진실되고 경건한 모습을 보였다면 행위로 하나님을 증거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몸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겁함과 부정직함으로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실패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정직함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몸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때가 우리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는 여지없이 바로 하나님을 몸으로 증거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신변 안전만을 생각할 때 언제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참된 주님을 증명해야 할 때를 놓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이방인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 불신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18, 19절에 보면 바로가 세 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어찌하여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불신자로부터 어찌하여 정직하지 못했느냐 하는 책망을 받았다면 이게 수치 아닙니까? 신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게 되면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고 수치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늘 깨어있지 못하거나 신앙의 경계를 게을리하면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만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증인으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권능과 신실한 인자로 자신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또한 그 나라를 약속받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들을 쉽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뭐 좀 잘못했다고 내 이놈 하고 버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번 일로 아브라함은 유업의 땅 밖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겪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